진실은 언젠간 고개를 들게 마련이지. 국립과학대 심리학 교수 황유혁 역할을 맡은 유승룡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 실종된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이번 사건엔 분명한 범인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30대 초반에 건장한 그런 장년들로 돼 있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봤고, 또 그분들에 대한 부모님들,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진 그것들을 가슴에 묻고 사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묵념 비슷한, 또 애도 비슷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흥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